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내과 의원 김일봉입니다. 오늘은 2021년 6월 3일 목요일입니다. 대구 지방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6월 3일에 오는 비니까 여름비죠. 장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요다킴 울트라 사운드 스쿨 1277번째 시간 2021년 5월 20일 박상훈쌤이 보내주신 촌파 정리입니다. 정리 토의 전에 제가 광고를 하겠습니다. 용초사 제68기 2021년 8월 7일부터 8월 19일까지 2주간 8차례 워크샵을 진행합니다. 교육장소는 서울 수서역 현대 벤치빌 오피스텔입니다. 6분의 선생님 모시고 실습 2주 교육입니다. 영초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초음파에 입문하셨습니다. 초음파 아카데미 영초사의 선생님을 초대합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캠퍼 USB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선생님께 안내할 것은 제4기 수서 상복부 소아관 초음파입니다. 개인교습입니다. 한공찬 쌤이 담당합니다. 6월 16일 수요일 상복부 소아관 중강좌를 제가 먼저 합니다. 9시에서 10시 40분까지 중강좌 후 6월 24일 목요일 상복부 초음파 실서 한공찬 쌤이 하시고 6월 27일 일요일 상복부 소아관 초음파 실습을 두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모델은 저희들이 준비합니다. 교육장소는 서울 수서역 현대 벤치빌 오피스텔입니다. 참가 선생님께는 제가 만든 초음파 스캠퍼 USB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러면 정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례는 박상훈 쌤 정례입니다. 34시 여성으로 우측 갑상선에 2.8 곱하기 1.5cm 결절이 발견되었습니다. 자, 이 결절을 보시면은 결절은 경계부 저해코대를로 둘러싸 있습니다. 내부는 상당히 균질합니다. 일부에 요런데 낭성 변성이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호모지니어스한 그런 결절이 되겠습니다. 칼라도프라상에서 경계부 헬류신호가 보이고 내부에도 헬류신호가 관찰됩니다. 비교적 헬류가 풍부한 결절입니다. 낭성 변성이 별로 없고 호모지니어스한 저에코 결절이고 경계부 저에코대를 동반하니까 폴리큘라 네오플라스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정례는 추정 초음파 진단이 폴리큘라 네오플라스 그리고 로서스피션 노즐이지만 결절의 크기가 1.5cm 이상 크니까 2.8 곱하기 1.5죠. 그러니까 FNA를 권합니다. FNA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폴리큘라 네오플라스미냐를 감별하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 폴리큘라 네오플라스미 대해서 이렇게 제가 번역한 갑상선악 경부의 초음파 진단이 잘 나와 있습니다. 메디안 출판사에서 이렇게 출간했습니다. 예. 정례 선생님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